그런 무대에 갔을 때 네. 누가 야 약신 막 이렇게 싫은 소리 하고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감수했어요?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어떤 분이 자꾸 무대로 올라오려고 그래요. 높은데 그래서 올라오시면 안 돼요. 그러고서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여기 사람이 나타나 있어. 소리는 안 들리고 내려가세요. 내려가세요. 그러고서 저는 다시 음악을 한다고 앞을 보고 있는데 이 턱에 이렇게 확 돌아가더라고요. 이 주먹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세게 맞아 본 적이 없는데 턱이 확 돌아갔어요.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그 참았던 분노가 그 사람한테 보면서 그냥 분노가 빡 올라오는데 그 사람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이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저를 말리더라고. 그러면 안 된다. 그 짧은 순간에요. 제가 음악을 소리를 줄이고 저 잘 참았죠? 근데 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. 박수를 쳐주는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때 너무 잘 참았다는 거고 저는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참을린 자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해요. 그래서 분노가 있어도 참고 사니까 그 이후로는 아주 지금 잘 가고 있어요. 예. 그때 환기순을 테스트해 본 거였어요.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바로 뭐 반격이 들어갔거나 아수라장이 됐다. 그러면 뭐 정말 온 언론에서 또 환기순 뭐 정신 못 차리고 큰일 날 뻔했네. 그럼요. 뭐 해외 뭐 도박에다가 이제는 다 덧붙여서 나오는 거야. 그럼요. 그쵸.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야 돼. 무조건 참아야 돼. 맞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잡니다. 아주 두 다리 쭉 뻗고 잤어요. 근데 동료들이 그렇게 좀 챙겨주고 이러는 거 보면 그 일 있기 전에 소희에게서 잘 나가고 있을 때 동료분들한테 잘 하셨던 모양이에요. 그냥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뭐 개똥철학일진 몰라도 조금 손해보는 게 남는 장사더라고요. 물이 한 바가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먹고 싶은데 그걸 조금 덜 먹고 저 사람 동료가 같이 이웃이 조금 더 먹게 하면 그 사람이 목마름이 충분할 때는 목마르지 않을 때는 그 물을 나한테 많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그래도 조금 양보하고 산 게 저한테 크게 온 것 같아요.